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코 성형 수술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코가 조금 낮다, 코가 못생겼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코가 컴플렉스였는데요. 근데 저는 부작용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로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교정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코 근육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코 주변 혈액순환 그리고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해주기도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코는 굉장히 민감하고 얼굴에서도 정말 약한 부위 중 하나예요. 너무 지나친 자극을 주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코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시기 전에는 크림이나 로션을 꼭 발라서 마찰을 줄여주시는 게 중요하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두 번째, 코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사지는 하실 수 없습니다. 아마 코 관련 성형수술 하신 분들 병원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코 필러 같이 피부과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주의사항 이미 다 전달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 마사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시술을 옛날에 받으셨다면 피부과에 코를 만져도 되는지 마사지를 해도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통 마사지 영상을 업로드하면 얼마나 자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특히 코 마사지는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마사지와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 마사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자극을 줄일 수 있게 로션이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줄게요. 이제 마사지를 하기 전 미소를 살짝 지어주세요. 입꼬리 끝이 있는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부드럽게 양콧볼이 있는 곳까지 호선을 그리며 올려주세요. 콧볼 옆에서 멈추어 살짝 지압해줍니다. 이 마사지는 입꼬리를 교정해줄 뿐 아니라 처진 콧볼과 콧날개를 탄력 있게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마사지는 콧볼 위에서 시작해 콧대를 따라 부드럽게 올려주고 눈이 있는 위치에서 살짝 지압해 줄게요. 5회에서 8회 정도 반복해 주는데요. 역시 콧날개를 탄력 있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눈가에서 다시 아래 방향으로 튕기듯이 마사지해 줄 건데요. 살짝 지압하듯 눌렀다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튕겨 줍니다.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콧대를 샤프하게 가꾸어 줍니다. 그리고 눈가에 붓기를 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사지예요. 이제 코 중앙 부분에 살짝 지압하며 콧대를 따라 근육을 마사지해 주세요. 튕기면서 마사지를 해도 좋지만 피부에 자극이 느껴지는 분들은 지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환하게 웃을 때 콧대 주변의 근육들이 자주 옆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코가 덜 퍼져 보이도록 탄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 조직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횟수와 강도, 그리고 마사지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편이라면 마사지 단계 사이에 1, 2분 이상 텀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 즐거운 마사지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콧날개, 콧볼 마사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코가 조금만 이동을 해도 그 인상의 차이가 커 보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실 때는 시작하는 위치, 그리고 방향을 반대로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 하고 난후 차이를 살펴보고 계신데요. 역시 미세한 차이죠? 하지만 동그란 모양이던 콧볼이 살짝 샤프해지고 콧날개가 업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마사지를 하면 만 하루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꾸준히 하시면 유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니까요.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마사지니까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 댓글에 후기 뿅뿅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